충주 북부권과 인접한 제천에서 과수열 화상병이 집단 발병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만성화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상 기준이 변경돼 농민들의 반발도 걱정입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얼핏 봐도 농민의 정성이 묻어나는 과수원입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검게 타들어가는 입마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흘 전 한두 그루에서 시작된 증상이 며칠 새 과수원 전체로 번졌습니다. 과수 재선 중이라는 과수 화상병입니다.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전파 속도나 이런 것이 좀 빠를 수가 있고요. 사람에 의해서나 또는 곤충이나 뭐 비바람에 의해서도 주위로 이렇게 확산된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주 북부권인 산척과 인근의 제천 백운에서 신고된 의심 과수원 모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어 발견 즉시 뿌리째 뽑아 갈아엎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보상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단 한 그루만 발병해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피해 규모가 5% 미만일 경우 부분 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권역 구분 방제로 충주 제천 음성 지역은 선택적 방제로 전환한 겁니다. 게다가 손실 보상도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고 방제 비용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늑장 대처로 과수 화상병 연구시설은 2022년에야 완공되고 예방이나 치료법은 이후 적어도 5년 뒤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